네,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딜라이트 유한중이라고 합니다. 일단 많이 해볼 만한 했던 경기 같은데 좀 세트를 지나면서 좀 피드백 했던 게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벤픽적으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좀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첫 테스트는 뭐 생각보다 한 명이 딸리고 나서도 각이 좋아 보여서 운 좋게 걸려서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시스템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뭐 한순간에 힘없이 쓰러진 느낌이라서 그냥 다 진판은 뭐다 못해서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 은신 챔피언이랑 그 덮는 챔피언들이 많아서 확실히 그 뚜벅이들이 딜하기 힘든 환경이라 생각했고 그 전에 좀더 잘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오늘 패배로 좀더 티어 정리나 뭐 피드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경기를 꼭 이겨서 3승 조로 가고 싶습니다. 일단 장단점이 서로 존재하는 것 같고 팀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저도 작년에 3승 연패하고 빨리 가서 뭐 떨어지긴 했지만 뭐 그만큼의 여러 선수들의 경기나 그런 걸 보면서 티어 정리도 되고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한100% 치면은 한제 기준에서는 60%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로 인해서 좀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 서로의 챔피언이나 그런 걸 확인하고 보통 수합을 하는데 그냥 대부분 심리전을 이용한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그래서 뭐 그냥 바텀 가자고 해서 바텀 간것 같습니다. 솔직히 누구를 만나든 일단 저희 경기력이 좋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무슨 팀을 만나도 다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니시 챔피언이 그 메타에는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8강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계속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 보여드리고 빨리 3승조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